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예, 아, 제주도에서 오늘 원포인트 레슨 막 이런 거 다 찍네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번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요건 제 의견이어서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특히 다 보상 구조라는 관점에서 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최종 도착지에 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세대, 그 세대별로 어떻게 지금 걸어왔는지를 오늘 한번 쭉 짚어보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도 한번 인사이트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히나 아메이가 이끌었죠. 아메이, 유스킨, 그리고 허벌라이프 요 3대 가장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지금도 강력한 이 세 개 업체가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를 이끌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1세대로 이끌었죠. 아메이가 30년 전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뉴스킨과 허벌라이프가 합류를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의 제품들은 정말 좋다. 다만 좀 비싸다. 하지만 좋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좋으니까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또는 사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던 1세대 네트워크 마케팅 브레이크어웨이 보상 방식으로 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1세대를 장식했었다면 저는 2세대는 애터미라고 봅니다. 애터미가 10년 전에 생필품 라인들 이런 것들 아메이나 이런 회사들 뭐 유스킨이나 허벌라이프에서 건강 기능 식품 이런 것들 막 미국 제품 비싸게 판매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미국 제품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좋은 질 좋은 제품들을 아주 싸게 공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특히나 우리는 바이너리로 가겠다라고 해서 2세대인 애터미가 등장을 해서 가성비란 이슈를 가지고 막 치고 올라옵니다. 심지어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뉴스킨과 그 다음에 허벌라이프가 무너졌죠. 무너졌다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2등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 5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성비 이슈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라는 기법 자체, 이 보상 플랜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정착을 하게 된 두 줄 마케팅이죠. 이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저는 3세대라고 봐요. 시크릿 정말 대단한 게 화장품 카테고리 사이바다 소금을 가지고 이 바이너리 보상을 가지고 애터미랑 똑같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가성비 이런 이슈가 아니고 바이너리 보상에서 사업자 마케팅이라는 아주 독특한 컨셉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즉 200만 원 정도 되는 패키지를 구매해서 사업을 시키는 형태, 소비자보다는 사업자를 훨씬 더 빨리 많이 찾는 형태. 왜냐면 소비자는 찾는 형태는 좀 아니었으니까 사업자를 막 찾아서 바이너리 계보로 묶어내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고 그걸 정착해서 지금 작년에 1570억 정도에서 6위로 지금 랭크를 대고 있죠.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바이너리 계보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전 시크릿이 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오면서 제가 이렇게 계보 쫙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특히나 1세대 같은 경우 브레이크어웨이 사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찾고 사업자를 찾는 모델이에요. 맞죠? 처음부터 사업자를 찾는 모델이 아니에요. 소비를 막 전달해요. 이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거 괜찮다, 제품 괜찮다, 근데 나도 한번 돈 벌어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을 사업자로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되는데 적어서 5년, 7년 정도가 걸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델이에요. 즉 당판 모델을 다단계 보상 구조로 만든 브레이크어웨이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판이랑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다만 그 중에서 사업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달랐던 게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었고요. 2세대 애터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다 보면은 아메이랑 되게 비싸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갖다 파시는 분들도 많고요. 소비자 만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비자를 막 이렇게 명단에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소비자를 찾고 사업자를 찾는 방식이 맞지만 바이너리 방식 같은 경우는 저는
시크릿의 방식이 옳다고 봐요. 사업자를 먼저 찾는 데 집중한다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얘는 상점을 먼저 개설하는 모델이에요. 상점을 막 개설하다 보면은 상점에 소비자가 나오고 또 그 상점에서 또 상점이 나오는 모델. 그래서 요걸 갖다가 완성한 게 바로 시크릿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크릿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도 다이아몬드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상점 찾는 마케팅, 즉 사업자 플랜을 위주로 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너리는요, 소비자 플랜을 찾는 모델보다는 사업자 찾는 플랜이 훨씬 더 맞는 모델이에요. 제가 결론 지은 건 그겁니다. 제가 봐도 시크릿은 사업자 찾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은 사업자만 막 찾다 보면은 이게 팩파리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도 비슷한 경향의 회사였거든요. 바이너리였고, 저희는 400만 원짜리 패키지를 판매하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단점은 방판이에요, 방판. 소비자가 안 생겨요. 왜냐면 제품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제품 가짓수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건강기기식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회사에 밀려요. 특히 애터미 같은 회사가 치고 들어오면은 가성비에서 밀려버리니까 한 번은 사지만 두 번은 안 사시더라고요. 즉, 재구매도 유도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됐을 때 소비자한테 뭔가 보상이 가는 그런 보상 플랜도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사업자를 찾는 형태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 바이너리는. 사업자를 찾는 모델로 가셔야 된다, 바이너리는. 사업자를 통해서 소비자를 찾는 모델로 가야 된다, 바이너리는.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즉,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직후 볼 때도 그 생각을 많이 했죠. 과연 사업자 플랜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가? 근데 제가 와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사업을 해보니까 역시나 바이너리는 사업자로 반드시 해야 된다. 소비자를 찾으면 답 없다. 하지만 바이너리 사업자를 찾았을 때 소비자가 챙기는 회사는 가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는 겁니다. 사업자만 찾다 보면 팩파리밖에 안 되고, 팩파리만 하면은 바이너리의 본성을 잊게 된다. 즉, 그 회사는 항상 지칠 수밖에 없는 노동사업이 된다. 근데 소비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회사를 가면은 사업자 마케팅으로서의 바이너리 구조가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된다. 그래서 제가 3개월 27일 만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바이너리 사업을 헷갈려 하지 마세요. 브레이크업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파는 사업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업자 만드는 사업, 즉 우리는 전달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소비자 자꾸 만들려고 소비자한테 시간 너무 많이 보내시는 거 저는 탐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좋은 제품 싸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소비자 하세요. 근데 사업자로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월 천, 월 2천, 월 1억 한번 벌어보겠다, 그럼 사업자 플랜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단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사업자 플랜 하실 때 사업자가 생기시면 그 사람을 갖다가 제품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하셔서 이분이 소비자를 찾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상점을 개설하는 데 집중하라. 단 상점에서도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회사 선택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바이너리는 답은 사업자 마케팅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유신TV 보시고 어떤 분께서 저한테 되게 좀 장문의 편지를 쓰셨어요. 아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부터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 맞아요. 그분께서는 이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인 아메일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게 맞아요. 브레이크어웨이는 소비자 찾고 사업자 찾는 모델. 근데 바이너리는 아니에요. 바이너리는 저희 유통망 만드는 사업이에요. 엄청난 유통망. 근데 유통망이요, 하나하나 만들면, 소비자 만들면 게임이 안 돼요. 소비자는요, 1년 후에 소비자 10명을 만들지만 사업자명 만들면 사업자도 10명 만들고 소비자도 100명 만들어 버립니다. 이 게임이 바이너리 사업이에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풍! 두두두두두두 풍! 근데 두두두두두두 풍은 가는데 멈춰버려요. 소비가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모델은 사실 여러분들 사업하시기 되게 힘드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도 많이 느껴요. 전사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했었지? 그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가 생기는 바이너리 사업을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단 핵심은 사업자를 만드는 마케팅이다. 요것까지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훨씬 더 빠르게 사업 펼쳐 가실 수 있습니다. 명단 딱 보시면 누가 사업할지 먼저 컨택하셔가지고 먼저 컨택하세요. 소비자가 쉽다고 막 가서 무슨 명단 쓰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자 다 끝내시고 명단 100명 썼으면은 첫 번째 한 20명 정도가 사업자 명단이거든. 이분 컨택 다 하시고 나서 그분들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소비자 하시는 겁니다. 초기 3개월, 6개월간은 여기에 집중하시면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는 소비자, 사업자.
바이너리는 사업자, 소비자 이 순서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